터덜터덜 걸어가서 신호등을 딱 주시하고 서 있는 거죠. 파란불이 딱 켜지자마자 갑자기 뭐가 빡! 하고 이 친구의 얼굴을 가격을 하는 거예요. 뭐지?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도 천황사가 또 그동 지인들의 또 실제 있었던 얘기를 또 들려드리려고 왔습니다.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요,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제 지인들과 또 제가 겪었던 사실인 거를 꼭 말씀을 드릴게요. 오늘은요, 음산한 얘기도 아니고, 아, 이거 웃을 수도 없고, 뭐지?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찌 보면 황당한 그런 얘기예요. 자, 이 일이 있었던 때는요, 이 저의 지인이 군대를 가는 영장을 받고 나서 친구들하고 잘 갔다 와라. 그래,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돼. 이렇게 막 남자들끼리 군대 가기 전에 으쌰으쌰하고 이병전야에 막 그런 걸 하던 날이었어요. 갔다 와서 또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려니 또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터덜터덜 걸어가서 신호등을 딱 주시하고 서 있는 거죠. 파란불이 딱 켜지자마자 갑자기 뭐가 빡! 하고 이 친구의 얼굴을 가격을 하는 거예요. 뭐지? 주변에 봤을 때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터덜터덜 집으로 왔어요. 띵동. 야!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이렇게 늦게 와.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? 뭐냐? 얼굴 갖다 봐. 벽에다 부대트냐? 뭐라는 거야? 말 똑바로 해. 아유, 혀까지 다 꼬였네. 들어와. 아, 이 친구가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아팠는지 막 울먹울먹 거리면서 얘기를 발음 정확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천천히 얘기해봐. 무슨 일인데? 너술 먹고 부딪힌 거 아니야? 아니야. 나 그렇게 취하지 않았어. 아, 길 건너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주시하면서 이렇게 파란불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불이 딱 들어오니까 무언가가 와서 나를 콱 때린 것 같다니까. 봐봐야지. 없었다고. 있었으면 내가 가만히 놔뒀겠어? 그러는데요, 너무 웃긴 건이 그때 당시 날이 지금처럼 추울 때였거든요. 가격당한 곳이요, 얼마나 세게 가격을 당했는지 피가 중간중간 맺혔는데 이게 얼어가지고요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, 요 부분이. 그래서 눈을 끔뻑끔뻑 거리고요, 못 믿겠으니까 가봐 어딘지. 너 거짓말하는 거지? 괜히 뭐, 너술 먹고 넘어져서 겸연쩍어서 그러는 거지? 아니라고. 가 어딘지. 그래서 저하고 이 친구 누나하고 또이 친구하고 셋이 갔습니다. 도착하자마자 왜 그런 건널목 있잖아요. 건널목 차선이 너무 많아서 한번 신호등이 바뀌면 중간에 서 있다가 다시 한번 신호가 바뀌면 건너가야 되는 그런 넓은 도로였어요. 이 친구는 한번 건너서 중간에 있는 그 신호를 기다리는 그곳에서 서 있었던 거죠. CCTV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뭐 우리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건 안타깝게 확인을 못했습니다. 이 친구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고 저와 그 친구의 누나는 새끼야, 뭐지? 비밀 이런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새끼야, 평소에 정직하게 잘 살아야지. 누나를 이렇게 맨날 약 올리고 속세이니까 새끼야, 너 하늘에서는 벌준 거야, 군대 가기 전날. 그 다음날 200열차를 타러 가야 되는데요, 이 친구 얼굴은요, 눈썹을 기준으로 이 입술 윗인중까지 정확히 이 부분이요, 빨갛고 퍼랗고 어제 터진 핏자국에 딱지가 밤새 앉았어요, 죽은 개처럼. 그 상태에서요, 끔벅끔벅 거리면서 군대에 입소를 했어요. 근데 입소하는 날 어제 얼마나 신나게 이병 전야를 보냈기에 얼굴에 그렇게 훈장을 달고 왔냐고. 훈련하는 내내요, 이 얼굴에 멍이 빠지면서 그라데이션이 펼쳐진 거예요. 이 중앙으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.
그래서 이 친구가 군대 자대 배치를 받고 거기서도 이 얘기들이 퍼져서요. 이 친구 별명이 빡 이병 또 그라데이션 이렇게 별명이 붙었대요. 누가 때렸는지는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. 여러분, 여러분들도 이제 새해에 기분 좋게 신년맞이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. 물론 5인 이상은 안 되는 거 아시죠? 네. 넓은 도로에서 혹은 신호등 기다리면서 누군가가 나서 빡! 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또 다른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.